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군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군만두 밑에는 약간 매콤하게 볶은 야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야채와 함께 군만두를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벌써부터 입에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해요. 자, 콜라 먼저. 좀 김이 빠지긴 했지만. 그 나무젓가락을 주문을 했어요. 수저랑 저번에 문구점 갔더니 문구점에는 안 팔아서. 자, 오늘까지만 쇠젓가락으로 먹고 다음엔 나무젓가락으로 먹읍시다. 짠. 조심히 먹을게요. 너무 배고팠어요. 네. 얘기할 때 소곤소곤 안 해도 돼요. 뜨거워. 얘가 왜안 집히지? 이상하네. 원래 젓가락 진짜 파프리카랑 잘하는데. 양배추. 케첩이랑 고추장이랑 후추랑 마늘이랑 굴소스 조금이랑 소스로 아,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갔네. 볶았어. 응. 맛있잖아. 맛있어서 너무 빨리 먹고 있는 것 같아, 내가.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어. 자기 지금 너무 빨라. 지금 나는 개수를 세고 있어. 이래도 안 될, 뭐. 아휴, 옛날만 해도 더 먹어, 많이 먹어 이랬는데 이제 개수를 세고 있어? 내가 더 먹을래. 근데 나는 콜라를 막 김이 완전 잔뜩 껴있는 것보다 좀김 빠진 게난더 맛있더라.
김밥인 게더 달잖아. 아 그런가? 아니 실제로 다는 건 아닌데 달게 느껴지잖아. 한 번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런가? 탄산 맛이 덜 느껴지니까 단맛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래 형 막 어떤 사람들은 어 김 빠진 콜라 막 왜 먹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 잘 먹어. 저쪽에도 만두가 많은데 내 앞에 있는 만두를 자꾸 먹는 건 날 견제하는 건가? 그럼 젓가락질을 하러 오는 그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야. 네. 많이 먹어요. 이렇게 해주려고. 감사합니다. 근데 맥주가 어울릴 줄 알았는데 콜라도 되게 잘 어울린다. 진짜 향과 외로워. 역시 튀김엔 콜라야? 응. 기름진 거는 콜라지. 에휴, 색깔만 보면 누가 기네스 맥주 먹는 줄 알겠네. 아, 나 기네스 안 먹어본 지 되게 오랬다. 응. 진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.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. 자기가 맥주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별로 안 먹었지 뭐. 아 그렇구나. 맥주 자체를 별로 안 먹었구나.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생기는 그냥 카스나 이런 거 찔끔찔끔 마시고 그지. 녹은 걸로 바꿨잖아. 조금 먹는 걸로. 성공적이야 완전.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역시 만두 장인. 만두 소믈리에. 우리가 시식 3개 했잖아 어제.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좀 담백했어. 이거 어때요? 아기가 깨어났습니다.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. 한 30분, 1시간 그 사이에 계속 저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아 그래서 막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. 뭐랄까 그다 아기를 딱 바라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뭔가 그 경이로움, 뭔가 그 행복한 느낌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버틸 만합니다. 아기가 있어서 오붓한 시간 보내기가 힘들다고. 맞아. 둘이 먹는 시간이 정말 귀하지. 그래서 갑자기 폭풍 야식을 만두가 어디 거였지?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비비고 아니야? 비비고 아니야. 아 그러네. 이번에 비비고가 있었나? 있었다 그치? 가운데 게 비비고였어. 근데 이거보다 비비고가 되게 맛이 진했어. 근데 진한데 약간 뭐라 그러지? 조미료 맛 같은? 약간 그런 맛이 나더라고. 처음에 먹었던 고향만두는 완전 진한 돼지갈비 맛 같은 고기 맛이 그지? 너무 진했고
비비고는 그것보단 나았는데 아무튼 셋 중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. 소시지도. 소시지는 무조건 고기 함량 높은 게 맛있어. 그게 밀가루 들어가는 거잖아. 아, 그래? 근데 고기 함량 높은 소시지는 고기보다 더 비싸. 하긴 고기를 가공하는 건데 가공비 들어야지. 우리가 추억의 소시지 있잖아. 빨간 소시지. 이거는 거의 다 밀가루야. 그렇다고 하더라. 뭐 이만한 거 그지? 근데 맛있잖아. 나는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. 아, 진짜? 난 좋아했는데. 너는 그거 있잖아. 동그란 거 비엔나 소시지. 그걸 좋아했어. 그거랑은 비교하면 되지. 비엔나는 갑이지 뭐. 다음부터 카메라를 여기다 놓을까? 어디? 여기다가 자기 옆자리에다가. 왜? 지금 계속 옆모습만 볼거 아니야. 그죠? 상관없나? 뭐내 얼굴 보려고 보시는 거 아니니까. 아, 요거? 얘는 뭐 여기 잘 보이지. 헐, 엄청 빨리 먹었어, 우리. 12분. 흡입했다, 흡입. 2차 해? 오늘 배불러. 배불러? 내 거? 감사합니다. 하하, 큰일 났네. 왜? 딱 보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이 직방으로 보인다. 거울에다가 고양이 달아줘. 천잰데? 아, 그렇구나. 얘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고양이 붙여놓으면 되는구나. 나 오늘 알았습니다. 안 돼. 안 돼. 근데 언제 돼? 안 돼. 안 돼. 대놓고 할 수가 없어서 들린 거 아니야 여기? 진짜 맛있어요. 한번 구워 드세요. 짠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